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 팔복에게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7절 말씀부터 또 남은 네 가지 팔복에 대해서 중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은 천국을 향한 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높은 신앙의 정상을 향하여 오르는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네 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과 오늘 본문의 네 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바쁜 자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화평하는 자가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네 가지 복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네 가지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맑은 호수 안에 여러 가지 물고기가 힘차게 헤엄쳐 다니듯 거룩한 은혜의 세계는 여덟 가지 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함이란 건 무엇입니까?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가 느끼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것, 바로 그런 능력을 바로 그것을 긍휼함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바로 긍휼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긍휼함은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을 말하고 물질적으로는 남에게 자선이나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긍휼함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행위로 반드시 실천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라. 더구나 강도 만나서 이렇게 매맞고 거의 다 죽게 된 불쌍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매맞고 다 죽게 된 이웃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라 레위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칭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더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긍휼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델이 된 분은 바로 1995년에 작고하신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의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의사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부산 복음원장을 병원 원장으로 40년 계시고 복음간호대 학장으로 20년을 근무했지만은 막상 돌아가실 때 서민 아파트 한 채도 없었고 그리고 세상 떠나실 때 묻힐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병원 옥상의 24평짜리 사택에서 살으셨습니다. 원장이나 학장으로서의 봉급이 절대로 적지 않았지만은 항상 가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재정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도 살린다는 소문 때문에 전국에서 특히 돈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보급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겨우 수술을 받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입원비도 없고 약값도 없는 환자들이 결국 모두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셈이 없고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장 박사님은
어려운 얘기를 하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울어주셨다고 합니다. 평생 굉장히 근엄하고 말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불쌍한 형편을 얘기하면 같이 눈물을 막 흘리셨다고 합니다. 장 박사님은 뭐 병원에 자비일이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몽땅 다 주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병원에서 회의를 벌였습니다. 아, 이런 일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 박사님의 월급을 환자에게 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장 박사님은 모든 결정권을 박탈당한 후부터는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망가라. 밤에 도망가라. 그래서 밤에 많이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뒷문을. 병원 뒷문을 열어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못 말리는 장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비하들이 너무 숨은 비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북한의 두고온 아내와 5남매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려운 이 세계에서 자선을 베풀면 이북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돌봐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둘째 아들이 북한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장 박사님의 믿음대로 북한의 5남매를 김일성이 장 박사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대학 공부를 시켜줘서 모두 의사 교수들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막사의 상, 사회봉사상도 많은 상을 수상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희생하면서라도 남을 살리는 사람,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냉정한 마음으로 보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늘 볼 때마다 불쌍하고 하나님이 늘 볼 때마다 도와주시고 싶고 하나님 누구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뭉클뭉클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더 큰 자비,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긍휼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베푼 것에 이자까지 쳐서 나와 내 자손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나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남을 기쁘게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눠줘도 다시 돌아오고 빼앗겨도 잃은 것이 아니고 다 채워주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작은 긍휼은 더 큰 긍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누구랑 같을까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뱀과 같은 사람입니다. 뱀은 좀 만져본 적 없지만 굉장히 차다 그러다요. 마음이 뜨뜻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에 대해서 냉정하고 남이 불쌍한 처지에 있어도 조금 더 마음의 긍휼함이나 어떤 마음속에 측은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런 성격을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셨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고쳐야 됩니다. 점점 은혜 생활,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다르고 사랑 다릅니까?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 다르고 사랑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런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믿음 다르고 사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을 대신해서 영이라는 말을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영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흠이나 잡티나 오염이 없는 것, 비혼합, 비합금의 상태, 곧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결국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능력과 재능과 처세술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혼의 청결함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가 목표인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상처와 갈등들이 치유되고 위로를 받으며 또 우리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받는 위로, 환난 당할 때 하나님으로 받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남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합니다.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청결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오만 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욕, 정욕, 그 다음에 원망, 불평, 미움, 불안, 긴장, 갈등으로 터질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의문이 든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간계함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심령의 청결함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폭하면서 밤새도록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다가 힘이 다 빠지고 자아가 깨진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분예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델은 제자 요한입니다. 마음이 맑은 요한은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반까지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영이 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미소,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를 볼 수 있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즉각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새벽 바로 빈무덤에서 요한과 함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겪혀있는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청결한 마음, 맑고 깨끗한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육지에서 새벽에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언덕에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도 없습니다 할 때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주님께 하는 사랑이 또 뜨거우니까 갑자기 그냥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헤엄쳐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노후에는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의로운 생활과 청결한 마음으로 영적 눈이 밝아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결한 영, 청결한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참 혼탁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원하지 않은 일들과 마음이 불편한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한없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맑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각심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고 그래도는 잘 깨닫지 못하고 어느 선에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각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도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 같이 우리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뺏어가려고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작전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낙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오해를 주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분노를 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창을 들고 와서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 이 우리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것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영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화평은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하신 첫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은 곧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곧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늘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신 평화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가셨습니다.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떠들 것이 아니라 평화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평화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원수됐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담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는 화평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평생 실천한 사람은 ICC 성 프란시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뭐 산에 가서 산 속에서 숲 속에 가서 기도하면은 새들이 와서 손에 앉으면 새들과 함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숲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굽뼈 마을이라는 곳에서 늑대가 나타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막 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이 늑대를 어떻게 되느냐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 내리기는 이 늑대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가만히 듣더니 아 그러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그 늑대가 그런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늑대를 기다렸다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늑대 일로 오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왜 그러지? 너의 마음에 상처가 뭐가 있느냐? 어째서 우리는 너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치며 이런 관계로 가느냐. 그냥 사람을 놓고 얘기하듯이 얘기했대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거 있으면 용서해라 그러고 막 쓰다듬었답니다.
근데 그 늑대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줄 흘렸대요. 그러고 프랜시스를 따라서 다 동네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2년 동안 잘 사람들과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바로 제자들의 화평화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면 평화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기서 누구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그래서 없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저 뒤에서 아주 늙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계셨답니다. 아, 존경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없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많았는데 다 죽었어.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화가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요 5장 말씀, 6장 말씀 보면요, 5장 말씀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육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쭉 분류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는 술수 쓰는 것, 분쟁하는 것, 이런 거 다 거기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했는데 그거 보면은요 다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짓는 것, 원수 맺는 것, 술수, 분쟁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할 것이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남들하고 매듭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술수 맺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든지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고 거기 싸움이 일으키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완전 트러블 메이커죠. 어떤 사람만 가면 거기에 평화로워져요. 어떤 사람만 가면 그때부터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일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화평하게 함과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 영혼의 청결함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청결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된 그 빛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서 화평케 하는가,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 노력과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줄 때는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 갈라진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견해가 의외로 쉽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조금이라도 우월감과 과시욕과 그 다음엔 교만과 내 의가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은 깨지고 교회는 갈등의 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 자식들은 파괴를 일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목케 하는 직정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쁨으로 박해를 받으려면 먼저 그것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나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히 덜 줄 수 있는 필수 조건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의 고생을 합니까? 저도 절대로 아깝지 않고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지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심장을 바꿔줘도 안 아픈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에서 받기를 각오할 만큼 사랑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를 견디는 것, 오진 핍박이 하고 시련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그걸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마음 상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간관계에서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자꾸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뭐 그렇게 내가 그것을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쪽이 떨어진다고 그렇게까지 내가 화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또 병신들 때 섬기는 데서도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나한테만 그 일이 오고 여성교회에서 참기름 장사합시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도 안 팔고 저만 한 말씩 다 갖다가 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참기름 냄새가 펄펄 납니다. 회장도 안 하고 제가 젊을 때 회장도 안 하고 부회장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 맡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 말 팔면 얼마 남잖아요. 뭐 몇 병 남, 스물 몇 병 남. 장로님이 나보고 도대체 교회를 하는 거냐 참기름 장사를 하는 거냐. 맨날 참기름 넣고 세탁소 가서 좀 사실래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또 슈퍼 가서 진짜입니다. 아,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뭐든지 무슨 일이 있다고. 또 교대로 안 오고요. 또 무슨 뭐 하는데 좀 이렇게 회비가 부족하면은 얼마씩 냅시다. 이래 놓고는 안 내면 나 혼자 다 내는 거예요. 채우느라고.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앉아가지고 화가 막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다른 격으로 바꿔달라고 할까. 막 그냥 혼자서. 그 다음 막 앉아서 기다려서 막 투덜투덜 화가 났어.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서. 그렇게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참기름 장사를 하는 거지. 주님의 일을 하는 건가. 요 다음에 또 뭘 팔라 그래. 혼자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뭐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음성이 탁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렇게도 화가 나냐? 나를 위해서 그 정도 일하면서 그렇게도 화가 나냐? 나 너 투덜거리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참기름 장사가 주님이 한 일이군요. 네, 그럼 여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참기름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았는데 그냥 막 12병씩 누가 막 사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참기름 장사 잘하는 사람으로 다른 여성계에도 갔다가 수도 없이 팔아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대로는 모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혼자 일도 혼자 다 맡아서 해야 되고 얌체같이 빠져나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왜 우리가 이걸 묵묵히 견뎌야 되며 또 예수 믿을 때 핍박도 받습니다. 억울한 소리도 듣고 중사모략도 듣고 이런 일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면 잘난 척한다 그래요. 일 안 하면 게을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 일하면요 밸런스를 안 맞춘다 그래요. 혼자 독주한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다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른 거는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칠복은 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랬죠. 마지막으로 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그 박해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내놓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다 손을 잡고 여러분 화형틀로 간다는 것이 화형대로 간다는 것이 그 쉬운 일입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 났다가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내 자식을 같이 죽일라 그래요. 나는 죽지만 너는 죽지 마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에는요 다 순교자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면서 화형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살 난 아이가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섭지? 아니 안 무섭단다. 엄마 많이 힘들까? 아니 안 힘들어.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만난단다. 그렇게 하면서 화형대로 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여러분 화평을 깨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는 시간에 갑자기 5분 전에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1년, 2년, 5년, 10년 갈 때 점점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5분 전, 10분 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원해 준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평생 믿고 가서 살면서 천국을 땅에서 말씀을 알았으면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타고난 본성과 또는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마음의 상처랑 쓴뿌리들이 있거나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현실에 비해 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힘든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우리는 매일 천국 백성으로 기도합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는 자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때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췄나요? 그런 모습을 갖췄나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책에서 그냥 읽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옷을 많이 담고 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런대요. 어? 예수님인가? 예수님이야? 아니야? 그런대요. 어머나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네.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을 하고 마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작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해도 참고 나를 사랑하겠느냐? 우리는 선뜻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의의를 추구할 때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세력과 부딪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투명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박해를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발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가장 하늘의 상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같이 예수 믿으면 죽일 것이다,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런 박해는 우리가 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하고 알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 욕과 같이 연단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얼굴에서 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 차원에서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비방을 하고 모욕을 당해도 기뻐하는구나. 참으로 이상하다 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팔복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못된 성품 다 고치게 하시고 타고난 모든 하나님의 성품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아도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다듬어지는 만들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삶이 점점 빛 가운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할 줄도 알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도 알고 주님 앞에 정말 묵묵히 참고 감사하며 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